안녕하세요, 시팅블입니다. 오늘은 엔젤리너스 매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을지로에 있는 롯데 시티호텔점에 엔젤리너스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스페셜티 매장으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페모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 이제 호텔에 입점해 있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실내가 상당히 고급지고 안락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천장도 높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드디어 제 카페모카가 나왔습니다. 휘핑은 올리지 않았고 따뜻한 카페모카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가격은 5,300원이고요. 스팀밀크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입술에 닿는 폭신한 감촉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첫 맛은 상당히 좀단것 같아요. 물론 뭐 스타벅스 카페모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단 맛이긴 한데 처음에 한 모금을 딱 했을 때아 달다 이 느낌이 강하게 드는 카페모카입니다. 그 원두 자체 맛보다는 초코 향이라고 할까요? 이 코코아의 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당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텁텁한 맛이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카네요. 여기는 이제 원두보다는 초코 시럽의 그 향과 맛이 더 강하고 진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생수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생수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간혹 레몬을 넣지 않은 생수인데도 신맛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쓴맛이 좀 느껴지는 생수들이 있는데 여기는 생수는 좀 평범했습니다. 공간 자체는 너무 아늑하고 넓은데도 비교하고 이제 불구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혼잡한 편은 아닙니다. 요즘 뭐 커피 시장 가운데서 엔젤리너스도 이제 스페셜티 매장을 이제 많이 오픈을 하는데요. 요즘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그다음에 투썸플레이스에 비해서 좀 4위로 밀려난 느낌인데 머그잔도 상당히 이제 스페셜티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게 기존 매장에 주는 머그잔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그 커피 중에서 이제 우유가 들어있는 유당이 들어있는 커피들이 이제 마시고 나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찝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유 성분에 의해서 이런 좀 소리 같은 게 느는 것 같아 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먹었는데도 커피보다는 좀 코코아에 가까운 듯한 그런 맛이 강한 편이에요. 그렇게 커피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머그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보기보다는 부피보다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나무 트레이가 한동안 뭐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많이 인기였는데 이곳은 스페셜티 매장인데 고급화 매장인데도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쟁반을 이렇게 주네요. 제가 절반 이상 정도 마셨는데
조금 원두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좀그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스팀밀크 자체는 우유버블은 상당히 촉감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머그잔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매장에서 어떤 브랜드든 구매하려면 요즘 머그잔도 한 2만 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가끔 매장에 보면 이런 MD 상품들이 더 관심이 가고 또 가지고 싶다 아니면 내돈 주고 사지는 못하더라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검은색으로 되니까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보시면은 이제 계속 우유 거품이 내려가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링은 그렇게 생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에 초코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네요. 초코가 여기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스팀밀크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처음보다는 다 먹고 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텁텁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코 때문에 단맛은 이제 극도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목화네요. 저도 엔젤리너스에서는 이제 카페 모카는 처음 먹어봤는데 요런 맛이 있다는 거. 가격은 5,300원이었고요. 매장에서 한번 이렇게 머그잔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초코가 강한 모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팅불이었습니다.